이제 마지막. 근데 이제, 신의 무구란 뭔지, 신의 무구가 뭐예요, 무구란? 무구? 신의 무구요? 정말 말 그대로 그거죠. 신의 무구, 부처의 방울, 뭐 옥수구르, 침복, 신의 의대, 뭐 이런 걸다 신의 무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이 흔히 말해서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예. 전쟁이 나더라도 무당은 신의 무구를 챙겨서 도망가야 된다. 특히나 부채방울은 챙겨서 도망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신의 무구가 뭐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신의 물건. 이내 신명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흔히 말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느꼈던 건데, 이제 저희는 구슬 갈때 신의 무구를 다 챙겨서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 신의 무구는 정말 땅바닥에 내려놔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의 무구는 넘어다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의 무구는 한 손으로 정말 그냥 뭐 흔히 말해 칠레레팔레레 내가 핸드폰 들고 가는 것처럼 들고 가도 안 된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만큼 신의 기운이 서려 있고, 또 신들이 이러한 거, 흔히 말해서 신들이 뭔가 움직임을 가지실 때 신을 표현을 하고 신을 형상화하는 게 신의 무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흔히 말해 정말 이런 방울, 방울, 부채,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채, 무구예요? 오방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거는 대신상, 네. 그리고 신의 옥수를 바치는 옥수 그릇, 하다못해 이렇게 보여요? 네? 아니, 저만 보여요. 아, 그래요? 이렇게 신의 쌀을 담아놓는 불기, 하다못해 신당에 있으면은 신당에 쳐져 있는 환도 신의 무구고, 신의 얼굴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탱화 또한 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무구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입고 있는 한복도 신의 무구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요? 예. 네. 도대체 선생님 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하나도 없죠. 이 신당 안에 있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다. 다내게 아니에요. 아, 내거 있다. 뭐 있어요? 내거 있다, 핸드폰. 아, 핸드폰. 아니지, 이것도 신의 무구지. 그래요? 이걸로 핸드폰으로 밥 벌어먹고 사니까, 손님들이 연락을 주시니까, 이것도 신의 무구가 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여기서 낼게 지금 없어요. 선생님 그러네? 아, 있다. 어떤 거? 아, 텀블러. 아, 물 먹는 컵. 이거 하나 있다, 내 거. 네. 진짜 다 신의 무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르네? 거를 통틀어서 그냥 신의 무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기물, 신의 무구, 이런 게 예. 네. 들어가겠죠. 이제 다 이게 전부 다 신의 거다. 다신 거죠. 왜냐면 저를 위해서, 예. 네. 하다못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신의 무구를, 이제 저는 다 손님들이 몫몫이 지어주셨어요. 예. 하다못해 촛대 하나, 옥수 그릇 하나, 뭐 하다못해 이렇게 담는 쌀까지도 다, 저는 생미 발언 하시는 것도 다 손님들이 다 해주셨거든요. 하다못해 진짜네, 신기하다, 내게 하나도 없네. 이런 꽃들도 다 손님들이 그러니까 올려주신 거고. 그런 거 있다 근데 보니까 나를 위해서 올려주신 게 아니라 내 신을 위해서 올려주신 거잖아요. 또내 신을 예. 믿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오, 선생님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나는. 선생님은 빈털터린 거예요. 그치, 공수래 공수거죠. 그죠? 오. 하다못해 이 의대 또한 전에, 그러니까 응, 한보 한복,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게 다 전부 다 이제 다 신의 묵으로. 무구죠. 하다못해 이런 가락지 같은 것도 전에 손님들이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요? 예, 손님들이 이제 시주를 하고 싶으시대요. 이제 예. 자기가 이제 소원이 잘 이루어지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주신 건데, 자기가 이제 사업이 되게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대. 네. 그러네, 나도 바보네. 현찰 주세요, 이랬으면은 내 거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빛나셔야 되니까, 그럼 금을 해주세요. 난 이랬거든요. 빛나고 또 광나셔야 되니까. 그래서 팔찌를 맞춰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네. 하나도 없네, 내게 여기는. 와다부터 이 집도 뭐신 거지, 뭐. 그쵸, 그쵸. 그죠? 신의 원당을 모시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인들 보금자리 만들어 주신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이 신을 모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내 제자 피곤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방한간, 난 새들어 사는 사람이네.
그렇죠. 진짜 그러네요. 오, 사장님 똑똑하시다. 아니 똑똑하니까. 응. 저 진짜 그래요. 어, 다시네 무구네. 어쨌든 제자끼리 이래요. 이래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네. 다시네 무구네. 네. 끝낼게요. 어, 나 좀 당황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